롯데마트 과일팀 MD 송태경입니다. 오늘은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산 이색 과일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롯데마트 과일팀 신한솔 MD를 모셔봤습니다. M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 어떤 과일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과일은 무화과, 그리고 국산 바나나, 그 패션우르츠 이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무화과인데요. 무화과랑 과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화과는 이제 보통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무화과는 이제 뭐 서아시아, 뭐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전남, 영암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무화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무화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꽃이 없다 하여서 무화과인데요. 이는 꽃이 비대해져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무화과란 이름의 유래와 이 모양이랑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 한번 안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자체가 꽃이라서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손으로 쥐기에는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식감도 실제로 좀 그런가요? 식감 자체가 매우 쫀득쫀득한 게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어떻습니까? 쫀득쫀득하네요. 아유,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는 과일입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무화과는 이제 샐러드로 가장 많이 드시는데요. 그냥 생과로 드셔도 됩니다. 생과로 드실 때는 껍질을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껍질째 드셔도 좋고, 혹은 바나나처럼 꼭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인데요. 그 전에 페이스북 라이브 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롯데마트에서 엔젤이너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드리니 꼭 댓글 달아주세요. 바나나인데요. 국산이라 하면 되게 생소해요. 바나나 하면 필리핀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어떻게 국산 바나나가 나오게 됐나요? 네, 아무래도 바나나 하면은 국산 바나나 생소하실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남 산청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재배하는 시설의 기술이 발달한 이유도 있겠지만, 온도 자체가 국내 온도가 매우 올라감에 따라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산이 수입산 대비해서 국산이란 메리트가 있을까요? 국산 바나나는 자연 후숙을 하기 때문에 식감이 엄청 쫀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요?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 탄탄해요. 예, 탄탄합니다. 네. 맛은 어떻습니까? 진짜 쫀득합니다. 네. 찰떡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죠. 거기에다가 국산이라 훈증 처리를 안 했다는 게 더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백향과인데요. 어떤 과일인가요? 백향과 혹은 패션우르츠라고도 부르는 과일인데요.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온 과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께서는 대만이나 베트남 여행을 하시면서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100가지 향이 난다 하여 백향과로 불리는 그런 패션 우르츠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져보면 일반적인 과일이랑 다르게 되게 단단합니다. 뭐 어떻게 까질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먹는 과일인가요? 패션 우르츠는 이제 과피 혹은 껍질이 매우 두꺼운 것이 특징인데요. 패션 우르츠를 드실 때는 칼을 이용하셔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과육이 반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눕혀서 자르시면은 국물이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땅과 평행하게 잘라서 안을 보시면 이렇게 과육이 보이는데요. 이 과육을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씨인가요? 네, 씨입니다. 씨와 과육이 함께 있는 것인데요. 그럼 드셔보시죠. 향이 진짜 백향가라는 이름에 맞게 되게 풍부해요. 네, 100가지 향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단맛도 있는데 새콤달콤해서 요즘 더워서 많이 입맛 잃었잖아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우르츠는 이제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아주 더울 때 영양 간식으로 드시기에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감이나 이런
촉감이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요리법은 없나요? 맞습니다. 패션 우르치라 하면 보통 신맛이 강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망고나 망고 주스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먹잖아요. 보드카에 진이나 토닉 같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첨가해 먹으면 오히려 의외의 맛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레몬이나 오렌지 대체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애주가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국산 과일 MD 신한솔 MD님이랑 국산 이색 과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한솔 MD 덕분에 처음 알게 된 새로운 과일들이 많았는데요. 롯데마트에 오셔서 이 새로운 과일들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롯데마트에서 송태경, 신한솔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마트 과일 좋아? 아주 좋아.